문학의 공간들이라는 주제로 돌아보면 그곳이 있었네라는 책자에 필자로 참여하신 두 분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. 부동산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특별한 공간인데 특별히 그 공간을 이번에 썼던 이유가 있습니까? 문학의 내 문학의 공간으로. 아, 제가 네. 광주에 처음 왔을 때 그 동서남북 도시에 오니까 동서남북을 모르겠더라고요. 네. 근데 우리 아버지가 광주 가면 무등산 있는 데가 무조건 동쪽이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길 잃어버릴까 봐. 네. 그래서 항상 길을 잃어버리면 무등산이 어디지 무등산을 바라보게 됐어요. 네. 그러면 무등산을 동쪽 등가갖고 이쪽은 남쪽 그게 되더라고. 우리 집 쪽 곡성은 북쪽, 저쪽은 서쪽. 그 무등산도 본 게 저기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고 등산하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은 장소야. 장소예요. 근데 그 장소가 이제 무등산과 얘기할 때는 대개 우리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얘기하면 무등산은 하나의 공간이 돼 있어요. 강주에는 그래도 무등이란 평등한 어떤 세상 이름으로서 무등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공간화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무등산이라는 하나의 자연 산으로만 보지 않고 묵묵하게 광주를 지켜본 한 도시를 다 알고 있는 하나의 시간이 내장되어 있는 어떤 예, 시간처럼 보이거든요. 광주에서 무등산만큼 시간이 축적된 어떤 그런 어떻게 자연이니까 그게 가능했지 않은가. 그러니까 저는 그 한 도시는 도시라는 이름을 명실상부하게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아까 어떤 그 한 장소가 공간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간이 축적된 곳이어야만 그것이 마침내 문화가 될 수 있다. 충장로도 우리한테 지금 상업지구라 하지만 충장로라는 그 지명이 주는 우리한테 독특한 정서가 있거든요. 네, 그 오랫동안 세월 속에서 쌓아진. 예. 네. 그 무등산을 자주 가셨고 또 우리 공 선생님 보면은 거의 뭐 걷기잖아요. 광주를 그렇죠. 많이 걸어 다니셨고 또 무등산 1월 1일 날 막 사람들 막 광주 사람들 막 그때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. 90년대까지도 제가 볼 때는 1월 1일 날 산에 올라가고 그랬던데 그 걸어 다니던 광주 무등산 막 사람들은 같이 올라갔던 그런 추억이나 이런 기억들 어쩝니까? 그때는 광주가 걸어 다닐 만 했어요, 선생님. 왜냐하면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서방에서 여기 시내까지 당연히 저는 걸어 다녔어요. 예, 서방에서 전남대학교까지 당연히 걸어 다녔고, 그 계림동에서 뭐 다 걸어 다녔죠. 왜냐하면 광주가 그때만 해도 여기 저기 뭐야 화정동, 농성동 거기 그 끝인가요? 왜냐하면 5.18 때도 수습위원들이 광주 끝이 바로 농성동 거기 뭐죠? 뭐 벚나무 많고 지금 농성역 있는데 거기 그 너머는 광주 수돗물 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저기 그 송정리에 사는 아이는 그때 광산군이었죠. 광주에서 수돗물이 맛있다고 학교에 오면 물을 받아갖고 가고 그랬죠. 근데 그 광주가 그렇게 만만했죠. 우리는 그러는 것은 버스비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. 그게 가장 큰데 그 말을 하기 싫어서. 택시가 없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. 그래도 가난해도 그래도 그러면 지낼만하고. 그러면 그때 거래된 네. 근력으로 오늘까지 살아있잖아요. 그러네요. 네. 처음에 문학의 공간들을 주제로 원고를 전 써주십사 했을 때 근데 바로 그냥 유동하고 오리탕 골목이 생각이 나던가요? 저는 그 당시 근데
저 자신 안에 개인 내면이 같이 있었어요. 네. 인간이 무엇인가, 인간은 구원은 무엇인가, 뭐 신과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눈뜰 때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책들도 이제 그런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그런 그 책들도 그 유동에서 읽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내 삶을 의미를 찾아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연에 눈뜰 때가 없었는데 그때 저 YMCA죠 그 당시 그 YWCA 제가 예. 그래서 거기서 그 물론 그 안에서도 그 안에도 여러 군데를 따라다녔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민문연인가 그 창립대 이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냥 단일 대우를 합쳐가지고 그냥 주먹을 흔들고 소리를 치고 그러게 나 저 사람들도 보고 그냥 놀래버렸어요. 네.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어떤 실전적 자기 고뇌도 없이 말하자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렇게 그냥 나가서 그냥 한꺼번에 단일 대우를 외칠 수 있는가. 그러면 나도 뭔가 그런 걸 발견해야,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발견해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의동이라는 동네가 말하자면 내 실존적 자아에서 사회적 자아로 나가게 되는 어떤 전환점. 예.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. 선생님 그 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.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이야기하지만, 아, 저기 지금은 굉장히 재개발해야 될 아주 낡고 오래된 불편한 동네 같지만 그 시절에 그 안에 엄청난 사람들과 엄청난 어떤 그 의식의 어떤 자아의 어떤 뭔가 그런 의식의 어떤 충돌 같은 거 대단한 곳이다라는 게 세상 정말 느껴지네요. 거기가. 거기는 그러죠. 특히 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만 더 가면 임동에 임동성당이 있었고 테미널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 농민 대회를 많이 했어요. 많이 내가 농민운동 할 때 난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그 집회가 끝나면 그 유동 그 오리탕 골목에 갑니다. 실은 그 오리탕 골목이 너무 투박하거든요. 오히려 쑥쑥 썰어가지고 거기다 그 들깨가루 타서 끓여주는 건데 그 사실 투박한 음식인데 그것이 바로 서민 음식인데 그 운동 집회 끝나고 거기에 다 몰려서 장사 미사 애들이 다 몰려서 소주에다가 오리탕 한 그릇 먹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. 네. 우리 공 선생님은 올해 아이들 이야기를 계속 하셨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 무등산과 그때 만났던 올해 아이들 그 대인시장 그런 얘기가 정말 애틋하면서도 매우 좀 궁금하더라고요. 더 듣고 싶은 그런. 그 대학을 들어갔지만 바로 그만뒀죠. 그때는 대학 들어갔어도 그만두는 게 되게 멋있는 일처럼 느껴졌어요.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. 예, 우리는 대학을 그만두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. 그래서 노동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당연하게 당위로서 꼭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내 친구들이 많이 그랬죠.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집이 그때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로 생계를 위해서 생계형 그 어떤 의식형이 아니라 그 안내양을 했거든요. 광주고속이라고 거북이 그려진 중앙고속 그레이언드. 그렇죠. 터미널이 달랐죠. 네. 터미널이 달랐죠. 터미널하고 유동이고. 예. 네. 선생님은 서울에서 내려올 때 유동에 내리셨다고. 네, 저는 유동에 내렸어요. 중앙고속 타고 내리십니다. 네. 그래서 거북이 안내양을 했죠. 그래갖고 처음에는 시외 버스 탔죠. 해남 완도 뭐 진도 뭐 가는 거. 하룻밤 자고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로 뛰었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여행철이나 단풍철에는 그 관광 버스로 차출이 돼가지고. 몰랐네. 그것도 했죠.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수배당한 애들한테 다.
집에 몇 푼 안 갖다 주고 친구들한테 돈을 주면 왜 내가 그렇게 더 멋있게 느껴지는지 막 이런 정신적 힘으로 그 곤궁한 청춘을 견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80년 5월을 막 지나고 나서의 그런 상황들을 지금 사실 80년 5월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짐작도 하지만 80년 5월 이후에 대한 것들이 어찌 보면 더 잘 모르거든요. 예. 그 분위기와. 근데 선생님의 글 속에서는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의 연대의식 같은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지명들이 있잖아요. 예. 그 원효사 뭐 계곡이나 예. 그다음에 대인시장 같은 거. 예. 예, 그런 얘기가 시장도 그렇고 예. 터미널 주변의 풍경도 예. 그 그랬잖아요. 그 유흥 예, 예. 예 유흥이라기보다는 약간 예. 율락가? 율락가 예. 율락가 그거 있잖아요. 홍등가? 그렇게 말하면 홍등가고. 예. 예, 홍등은 없지만 예 그리고 저기 황금동도 그때는. 네. 그 홍등가.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오갈 때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도 아무데나 가고 그 아이들이 몰려다니잖아요. 그러면 이 광주가 그 뭐 우리가 이제 금방 뭐 대인 시장 사람들 뭐 율랑 사람들, 황금동의 그 잔술 파는 아줌마들, 막 이렇게 광주가 그때는 참 허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 아이들이 요즘 같으면 광주의 이 그 웅장해지고 번화해지고 뭔가 풍요로워진 이 광주는 요즘의 청춘들한테 좀 더 냉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네, 그렇죠. 네. 그 허름한 광주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스며들기도 하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았나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네요, 진짜. 네. 그 79년에 두 분이 광주 오셨고 두 분 말씀에서 제가 두 분이 겪어낸 그 시간들, 그 공간에서 겪어낸 것들이 두 분의 청춘의 질풍 노도기 뿐만이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, 그 질풍 노도를 견뎌낸 그런 시기와 일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. 글도 좋았고 너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